안녕하세요. 어서와, 어서와. 어. 안녕하십니까. 아주 스피드하게 들어왔구나. 어서와. 이름? 노현철입니다. 노현철? 네. 몇 살? 29살입니다. 회사 생활 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이름? 저 곽연지입니다. 곽연지. 29살 동갑이에요. 뭐해? 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커플? 네. 둘 다 진짜 동안이다. 그래. 사귄 지 얼마나 됐어? 1년 3개월 정도. 네, 그 정도. 1년. 3개월 정도. 3개월. 네. 결혼 고민 되겠구나, 이제. 맞아요. 그치? 무슨 일로 맞추지? 왔어? 맞잖아, 결혼. 맞지.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할지. 어떤 성향 차이가 있어? 남자친구는 정말 박돌이고 저는 되게 집순이어가지고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남자친구는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만났는데 둘이? 만남부터 얘기 좀 해줘. 만남은 저 중학교 원래 친구거든요. 오, 중친? 네, 중친인데. 중친. 중친인데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좀 그 여성스러움을 못 봤었는데 성인이 되고 여성스러움을 보고 저 SNS 연락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점점 SNS에 올라온 모습을 보니까 점점 뭐 그래가지고 네, 만나서 이제 답답하네요. 그럼 네가 먼저 대시를 한 거네. 아, 예, 맞습니다. 차례 막 그러면. 차례 막 그러면. 근데 너 밖에 왜 이렇게 돌아다니려는 건데? 밖에서 뭐 하는데? 아, 이제 스트레스 풀 겸. 뭐 하는데? 얘기를 해봐. 아이고, 드링킹이나 게임. 술, 친구들하고. 예, 게임 정도. 게임? 예, 스포츠나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얼마나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1년 3개월 만나면서 집에 있는 거를 못 봤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밖에 나가 있고. 네. 근데 그게 조금. 그러면은 일주일에 술 몇 번 마셔? 두 번. 세네 번 정도. 세네 번. 세네 번 정도. 세네 번. 네. 아니 근데 술값도 많이 들어가겠다니. 한 달에 얼마 정도 써?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30 정도. 30을 쓰면은 30. 그러면은 몇 시에 들어와? 술 마시는 날에는 뭐 3, 4시에도 들어오고요. 평일에는 뭐 12시 정도까지. 아니 그러면은 평일에는 회사를 갈 텐데 퇴근하고 바로. 뭐 어디 가서 술 먹니? 아, 동네. 보통은 동네. 누구랑? 친구들. 친구들. 과거 회상하면서 술 먹고. 아니 그러면은 일주일에 둘이 데이트는 몇 번 하는데? 한 번 정도, 한두 번? 네. 아니 근데 저 술 다 먹고 게임하고 할 거 다 하고 12시에 들어가고 1시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 시간에 왜 여자친구랑 데이트는 못 하냐고? 약속 있으면은 하긴 하는데. 네, 저 만나는 날에도 저녁에는 무조건 술 약속을 잡아서 같이 먹어? 네, 저는 술을 안 먹어가지고 낮에는 저 만나고 저녁엔 술 약속하고 보통 요런. 아니 일주일에 꼴랑 하루 만나는데 낮에는 나 만나고 밤에는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나는 술을 먹으러 나가야겠다? 아니 연지가 술을 못 해가지고. 아니 술을 못하면 여자친구가 술을 못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맨날 먹는 놈이. 일요일날 어쩌다가 하루는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가 술 안 먹으면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건데 너 그냥 뭐 친구들끼리 뭐 동네에서 마신다라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친구들 중에 솔로들도 있을 거 아니야. 예, 솔로. 애들 뭐 어디 헌팅 포차 이런 데 부킹 포차 이런 데 갈 거 아니야. 아, 저는 헛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뭐 너 헌팅 포차인지 부킹 포차인지 한 번도 간 적 없어? 한 번 갔다 걸려 가지고. 근데 나는 여자친구 있으니까 뭐 그냥 야 앉아만 있을게 뭐 이러면서 내가 뭐 누구 아내들 여기 온대는데 근데 얘가 야
무슨 소리야. 나 연지 있으니까 걔네 오지 말라고 그래. 아니면 나 걔네 오면 나 갈 거야. 정확해요. 정확해요. 뻥 말 같지도 않. 정확해요. 정확해요. 뻥 말 같지도 않. 야. 오케이. 근데 지금 술 말고 또 뭐 안 맞는 점 있어? 전 되게 감수성이 있는데 남자친구는 그걸 공감해줘 잘 못해줘서 서운한 거 제가. 그렇지. 우리 평생 이렇게 사랑하자면 연자 뭐 당연한 소리를 해? 이러고 끊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거? 그렇지. 더 표현을 안 해주는구나 그냥. 네. 우리 진지한 얘기를 하기 싫어요. 친구들이랑은 굉장히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랑은 안 해주더라고. 친구들하고 결혼을 해. 그럼 뭐 결혼할 의사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 저 정말 하고 싶어요. 어? 정말 하고 싶어. 아니 그러면 지금 결혼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저랑 정반대인 성향이 저도 배울 점이 있고 되게 성실하고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그래? 많은 친구여서. 꿈이 뭐야 너? 꿈은 연지랑 결혼하는 거. 아기 낳고 행복하게 여행 다니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 아니야? 드링킹이나 게임 정도, 스포츠나. 내가 니네 오늘 이렇게 뭐 어렵게 왔으니까 좀 귀에 쏙쏙 박히게 좀 얘기를 해줄게. 오늘을 계기로 네가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지 내가 볼 때 그것도 결혼도 가능하다. 한번 생각을 해봐. 앞으로 지금 뭐 여자친구는 빨리 우리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고 싶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내리면서 아이 몰라 씨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표현은 잘해. 해보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뭐 어쩌고 뭐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살아서 네네. 니네가 꿈꾸는 미래가 있겠냐라고. 그렇죠. 그렇죠. 진심이야. 한번 잘 생각해봐. 정말로. 아니 결혼을 안 하고 니네가 결혼 안 하고 그냥 저기 뭐야 뭐 연애만 한다라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어. 없지요. 네가 술을 먹든가 뭐 아니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어쩌겠어. 근데 지금 니네 둘 다 입을 모아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결혼할 사람은 달라져야지. 달라져야 돼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여도 결혼을 할지 말지 성향도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맞출 게 많고 양보할 게 많은데 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정도 자제력도 없이 어떻게 큰 가족을 책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현철아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너의 이런 습관들이 결혼되면 나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절대 안 그래. 안 돼.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그럼 뭐 하고 있어 그럼 매일? 매일 집에 혼자 있어? 남편 없이 될 거야. 전화나 계속 거, 때리고 언제 들어와. 언제 전화 오는 거 기다리고. 그래 이게 얼마나 슬퍼. 결혼해서 사랑하자고 살았는데. 너 보니까 부지런해 보이고 형이 그냥 봤을 때는 A도 있고 맞아. 목소리도 신뢰감이 있고 그래. 그치? 장점 많지 않아? 네 맞아. 엄청 많아요 장점. 그치? 엄청 많은 장점에 그 몇 가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단점들이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 아니야? 그치? 네. 그 장점을 더 극대화해야지.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면 응원해주지 우리야. 니네 사랑한다는데 결혼을 왜 못하게 해. 아니 결혼을 하는 거야 뭐 내일이고 모레고 당당하지 뭐 어려워. 혼인신고 가서 하고 살면 되지. 그러나 니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니네 앞으로의 삶의 행복을 바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 거고 맞아.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술 먹고 뭐 먹을 수 있어. 젊으니까 그리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특별한 날에만 만나서 그치. 한 잔씩 하고 하여튼 뭐 현찬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돌아 잡고 앞으로의 의지를 네가 좀 얘기를 해줘. 이제 잘할게. 많이 줄이고 술주정도 안 부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만 먹을게.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래. 연지 인생의 곤지가 되죠. 연지 곤지 얼마나 멋있어. 이거 찍은 거 있잖아, 그렇지? 네. 귀엽잖아. 그게 부부지, 그렇지? 우리 그 근황 뉴스에 둘이 결혼했다는 얘기 들리면 너무 좋겠다, 그지? 네. 나중에 얘기라도 생기면 한번 이리 데리고 와. 알겠어. 알았지? 네. 행복해. 아, 이거 뽑아야 되는구나. 그래. 아, 이거 뽑아야 되는구나. 그래. 그럼 이걸로 가자. 네.
자, 뭐 누가 더 간절해? 뭐 하는 거야? 너 어떻게 하는 거야? 머리대 인마, 머리. 머리대 뭐 하는 거야? 자, 됐어요, 요거. 자, 술을 좋아하는 남자친구지만 성실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이거 봐봐, 봤지? 허무해진다 이거야, 결국. 이게 저 연지야. 이게 연지고. 이게 너고. 지금 오늘 이후에 네가 적극적으로 바뀌거나 이러지 않으면 닥쳤던 대신세가 된다, 이런 얘기. 허무해지고 놓칠 수도 있는 거 알았지?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안 돼. 안 돼, 이거.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안 돼, 이거. 한 해 출연에 한 번이야, 한 번. 그럼 빨리 가, 들어가.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 잘 살아라. 건강해, 네. 행복해. 야, 중학교 동창이었으면 뭐 더 애틋하겠다.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 남자친구가 듣고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철아, 사랑해, 연지. 미투, 물어보사, 파이팅. 현철. KBS 조이.